같이 10명의 멤버로 첫 완전체이자 저희 tripleS 첫 데뷔앨범 생각나는데요. 첫 완전체 어셈블은 10명의 문장함과 라이딩이라는 타이틀곡으로 tripleS만의 빛깔을 대중분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어셈블 24로 24명의 모든 멤버가 드디어 모여서 노래하는 의미깊은 첫 앨범을 발매할 수 있어서 그런 기쁜데요. 네, 타이틀곡 볼스메로 나의 속 가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며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해 자신을 직시하고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값지고 멋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멤버들과 여러 조합으로 팀이 되보면서 새로운 멤버들과 빨리 적응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또 단합력이 생기는 게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트리플S의 시스템이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컨셉의 유닛 멤버끼리 모여서 또 다른 멋진 컨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앞서 활동 경험을 토대로 새로 합류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쪽에 합류하게 되어서 서브 유닛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옆에 있는 멤버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나경 언니가 항상 안무에 있어서 동작이나 동선을 한 번 더 알려주고 먼저 다가와서 어떤 부분이 어렵냐고 해주셔서 정말 이번 활동은 나경 언니의 도움이 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시스템에 대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바이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팬분들이랑 항상 주인들이 만들어주셔서 팬분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도 너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항상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팬분들이 가장 즐겨주시고 사랑해 주실까를 항상 고민해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 멤버간의 시너지와 케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24명 있다 보니까 정말 새벽까지 조합과 다양한 모습들과 매력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더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브 유닛을 직접 팬들이 투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가장 원하는 우리 팬분들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가장 좋아하실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트리플S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가 팬 투표에 의한 서브 유닛 멤버를 정하기가 있는 거고요. 이런 서브 유닛을 정하는 투표에 참여해주시는 팬분들이 감사하게도 계속 저희가 투표를 할 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 투표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24의 완전체 앨범 활동 후 언젠가 진행하게 될 유닛 정하기 투표에 꼭 한번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 많아서 항상 한 명 옷을 시작하면 진짜 멈출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 항상 맨 앞에서 만약에 재미 이야기 하고 있으면 끝까지 전달하는 진짜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항상 목숨이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메뉴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리고 멤버들이 하나만 시켜도 이렇게 한 입씩 뺏어 먹으면은 배가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얼굴 리프팅기를 샀는데요. 그거를 정말 다 같은 멤버들이 모두가 구매를 하게 돼서
거의 24개가 됐습니다. 네, 1회당 24명의 특별한 S가 모여서 만드는 음악과 퍼포먼스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 이번 5월 8일 발매될 앨범을 통해서 잘 알게 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앨범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K-POP 팬분들에게 트리플S만의 독특한 컨셉, 그리고 시스템, 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팬 참여형 아이돌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계신 웨이브분들, 그리고 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